신임 의정부 교구장 손희송 주교가 교계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일꾼으로 봉사하고자 했던 마지막 소망을 이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파면된 사제가 이끄는 공동체의 실상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정통 교리를 왜곡한 사이비 종교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동의 집 지구를 생각하며 친환경 부화를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구파발 본당에 다녀왔습니다. 사순 시기엔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며 주님 순환을 묵상하고 납니다. 매일 십자가의 길 기도와 함께 하느님을 체험하고 있는 사제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 플러스입니다. 신임 의정부 교구장 손희송 주교가 임명 후 처음으로 교계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님 포도밭의 일꾼으로 그간 쌓은 사목 경험이 의정부 교구 발전에 보탬이 되길 소망했습니다. 첫 소식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희송 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의정부 교구장으로 임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포도밭의 일꾼으로서 봉사하고픈 마지막 소망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셨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제 하느님이 허락하시면 제 고향이 있는 의정부 교구에 가서 정말 마지막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느님께서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지난 2015년 서울대교구 보좌주교에 임명된 손주교는 이듬해부터 총대리 주교로서 소임을 다하며 교구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가운데 하나로 손주교는 총대리로서 교구 사제 인사를 앞두고 사제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사제와 주교 간 1대1 소통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성탄 시기 주교자 명동대성당 일대를 문화축제의 장으로 만든 것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중심으로 도와준 신부들, 좋은 평신도들과 헤어지게 된 것이 아쉬울 따름이라고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많은 직책을 맡았는데 그 직책을 대가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신부님들이 중심으로 저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그런 신부님들, 또 좋은 평신도들 많이 만났던 게 또 그분들하고 또 헤어져야 되는 게 제일 아쉽고. 손주교는 교구 총대리이면서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을 비롯해 가톨릭 평화방송과 가톨릭 학교법인 이사장 등 주요 직책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쌓은 사목 경험이 의정부 교구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바보의 나눔 사실은 기부문화 이제 조금 이해하게 됐고 우리 사회에 정말 그 숨어있는 천사들 그 기꺼이 하는 막 자기 안 드러내는 기부하는 사람들 거액을 그런 사람 숨어있는 그 좋은 사람 참 많구나.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에 대해서는 시청 취자들에게 감동의 메시지를 전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작지만 마음을 울려주는 어떤 그런 말 그런 감동이 있을 때 그 쌓아진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올해로 설정 20주년을 맞는 의정부 교구는 그동안 신자 수가 87%나 늘어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은 성장을 이룩한 교구가 됐습니다. 손주교는 의정부 교구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제들부터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듯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선교에도 열정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자들이 정말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인데 제대로 된 말을 마음에 와닿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에 영향을 준 그런 말들을 간절히 원하는데 특별히 이제 미사 강론 때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공부해야 된다. 손희송 신임 의정부 교구장 주교 착좌식은 오는 5월 2일 거행됩니다. CPBC 이심입니다. 파면된 사제가 이끄는 공동체의 실상이 방송을 통해 폭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른바 성모님의 뜻이라며 행동을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정통 교리를 왜곡한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모님이 꿈을 보고 계시한다고 주장하며 일거수일 투족을 통제한 기도 공동체의 실상이 최근 방송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JTBC 뉴스룸과 MBC PD수첩은 천주교 신자였던 한 여성이 죽음에 이른 배후에 이 공동체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송에선 공동체가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행동을 통제하며 심지어 몸이 아픈데도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특히 매일 고해 성사를 시키고 꿈을 보고하게 했는데 이것이 행동을 통제하는 수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체의 집과 현금 등 재산을 봉헌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논란이 된 공동체를 이끌어온 인물은 파면된 사제 김 씨와 그의 어머니인 김아네스 씨. 서울대교구 사제였던 김 씨는 2011년 면직됐는데 주임 신부로 사목했던 본당 신자들을 공동체로 포섭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체의 또 다른 주축인 김아네스 씨는 지난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아네스 씨 소유의 사회복지법인과 재산 등은 파면된 사제인 김 씨 소유로 바뀐 상태.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법인 시설 가운데 한 곳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와 강원도에도 법인 시설이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신자들에게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밖에도 그렇고 그릇된 신심에 빠지는 경우도 많고 유사 종교라든가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교회 전문가라든가 사목자 또 신학자 혹은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의뢰하고 의견을 구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어떤 교회적인 그런 정신이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엔 생명의 부활을 의미하는 달걀을 나누곤 하죠. 서울대교구 구파발 본당 어린이들이 공동의 집 지구를 생각하며 친환경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은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색종이를 접고 있는 어린이들. 서울대교구 구파발 본당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부활을 앞두고 달걀을 담을 종이 바구니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에 주고받는 달걀 선물엔 대개 비닐과 플라스틱 포장재가 쓰입니다. 구파발 본당 주일학교는 환경과 동물 복지의 의미를 새기고자 친환경 바구니 만들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동물들도 모두 행복한 부활절을 맞이하자라는 취지로 계란 대신에 너희가 좋아하는 초콜릿, 비닐봉지 대신에 종이 바구니 이렇게 해서 부활 선물을 만들어 보려고. 안 돼, 종이 바구니 밑판은 날짜 지난 달력을 재사용하고 바구니엔 달걀 대신 초콜릿을 담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바구니에 함께 넣을 성경 말씀도 정성스레 색칠하며 하느님 보시기 좋은 지구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환경을 위해서 종이로 바구니를 만들고 종이 바구니를 만든 이유는 동물들이 고생을 하지 않게 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구파발 본당 주일학교는 2년 전부터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바드 소설을 읽고 나누는 환경교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어린이들은 환경교리 교육을 들으며 공동의 집은 무엇인지, 모든 피조물은 어떤 존재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부활절에 그 달걀을 낳기 위해서 고생하는 암탉들과 그 배란주사를 놔서 달걀을 얻어내는 이런 인간들의 어떤 이기심 같은 거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부활절은 우리가 동물들도 다 같이 행복한 부활절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구파발 본당 어린이들의 작은 노력이 부활의 기쁨을 더욱 풍성히 채우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사순 시기가 어느덧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주님 순환과 고통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순 시기가 아니더라도 거의 매일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는 사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 하느님을 체험하고 있다는 의정부교구 양주 순교성지 담당 최민호 신부를 김영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던 때 최민호 신부는 오후 3시가 되면 어김없이 성지 마당으로 향합니다.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부임 이후 한 달 정도 지나 시작했으니 어느덧 3년 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시작은
하느님의 흔적, 바로 성지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느님의 흔적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기도를 찾다가 양주 순교 성지는 순교터에서 순교자들의 삶을 묵상할 수 있게 그 인간이 가장 사랑받은 시간 오후 3시에 십자가를 하게 됐는데 정말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기도인 것 같아요. 최 신부가 매일같이 기도를 바칠 수 있었던 또 다른 원동력은 성모님입니다. 성모님께서 제 삶의 매듭들을 십자가 길 통해서 풀어주셔서 매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를 사랑하시는 성모님, 그래서 양주순교성지에서 양주순교성지 순교자들과 성모님과 함께 저는 매일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최 신부는 직접 제작한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책자로 부활을 의미하는 15초까지 바칩니다. 최근에는 십자가의 길 기도 요약본도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에서 정말 설레는 삶으로 바뀌어놓은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서의 십자가의 길은 제 삶의 영혼의 진통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제가 매일 성지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함께하는 신자들도 하나둘 늘었습니다. 척박했던 양주 순교 성지는 점차 위로와 희망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양주 순교 성지에 많이 와주셔서 특히 양주 순교 성지 올해에 천국 가는 길 성전도 짓게 되거든요. 많이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주님 부활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신자로서 이맘때 꼭 해야 하는 것, 바로 판공성사입니다. 판공성사가 지닌 의미를 알아보고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서종빈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판공성사는 주님 부활 대초기와 주님 성탄 대초기를 준비하면서 받아야 하는 고유의 성사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교회만의 고유한 신앙의 전통이자 문화입니다. 판공성사에는 대림과 사순 시기에 특별히 자신의 허물을 깊이 성찰하라는 권고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법에는 모든 신자가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고해 성사를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박해 시기 사제를 만나기 어려웠던 한국교회는 1년에 두 차례 사제를 만나 고해 성사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는 판공성사의 전통을 한국천주교 삼옥지침서에 명문화했습니다. 모든 신자는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고해 성사를 받고 영성체 하여야 한다. 이 영성체는 원칙적으로 부활 시기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부활 판공성사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받지 못한 신자는 성탄 판공 때나 다른 때라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공성사는 대림과 사순 시기에만 드려야 할까요? 한국교회는 2015년 주교회의 정기총회를 통해 신자들의 부담감을 덜기 위해 대림과 사순 시기 이후의 고해 성사도 판공성사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판공성사는 반드시 소속 분당이 아니어도 타 분당이나 상설 고해소를 방문해 성사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신자들은 판공성사 전 준비 기도를 바치고 통회와 고백을 한 뒤 보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판공성사를 1년에 두 번만 보면 된다는 것은 최소한의 지침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고 주님의 풍성한 은총을 누리기 위해선 자주 고해 성사를 바치는 게 좋다고 교회는 권고합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이번 주일은 성주간의 첫째 날로 주님 순환 성지주일입니다. 사순에서 부활로 넘어가는 성주간의 전례와 의미, 윤재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님 순환 성지 주일부터 시작되는 성주간은 성토요일까지입니다. 교회의 전례 주년 가운데 가장 경건한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과 죽음을 통해 이룩하신 하느님의 구원 신비를 특별한 방식으로 기념합니다. 다만 성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특별한 예식 없이 주님 순환 성지 주일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성목요일 오전에는 각 교구 주교자 성당에서 성유축성 미사가 봉헌됩니다.
교군의 사목자들은 성유를 받아 1년 동안 세례와 견진, 병자 성사를 집전할 때 사용합니다. 미사 중에는 사제 서약 갱신을 통해 사제직에 대한 서약을 공적으로 새롭게 합니다.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서약한 대로 거룩한 직무에 충실하여 주님을 닮고 주님과 일치하겠습니까? 또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체성사를 기념하는 주님 만찬 미사가 봉헌됩니다. 주님 순환과 부활의 파스카 성사미는 주님 만찬 저녁 미사부터 시작해 파스카 성야의 절정을 이루며 부활주일의 저녁 기도로 끝이 납니다. 주님 만찬 미사 때 사제는 신자들의 발을 씻기는 발 씻김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겸손과 애덕, 봉사를 가르치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에서 비롯됐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 만찬 미사가 끝나면 성체를 순환 감실로 옮깁니다. 신자들은 순환 감실에 모신 성체 앞에서 조배하며 당신 자신까지 내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주님 순환성 금요일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성찬 전례를 거행하지 않고 말씀 전례와 십자가 경배, 영성체로 이어지는 주님 순환 예식을 거행합니다. 신자들은 금욕과 단식을 함께 지키며 순환에 동참합니다. 성토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시기 때문에 고해 성사와 병자 도유를 제외한 모든 성사를 거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죽을 위험에 있는 신자가 마지막으로 모시는 노자 성체는 가능합니다. 성토요일이 지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밤을 기념하기 위해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 미사가 성대하게 거행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TV는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거행되는 성주강과 부활 전리를 특별 생중계합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서울대교구가 선교사제 2명을 해외로 파견합니다. 해외 선교사제 파견 미사 현장 송창환 기자의 영상 뉴스로 만나봅니다. 정록수 헬리코 신부님과 기호베 마세오 신부님을 선교의 열정을 심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두 분 신부님께서 이 선교지에서 필요한 은총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합시다. 앞으로 후배들에게도 또 많은 신부님들에게도 선교에 대한 꿈들과 또 많은 것들을 희망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고 행복한 사제로 살다가 지내도 또 건강하게 다시 돌아와서 또 교구 신부님과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 주님께서 불러주신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힘차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되고 선교를 받았으니 선교를 주는 그런 마음으로 형님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티칸아웃 시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달 가까이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앓고 있습니다. 연설문을 직접 읽지 않고 대독하는 일도 잦은데요. 그럼에도 주님 순환 성지주에 시작되는 이번 성주간 전례엔 빠짐없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순례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는 교황의 표정은 밝았지만 교황은 여전히 호흡곤란 증세를 겪고 있습니다. 교황은 이번 일반 아련에서도 연설문을 직접 읽지 못했습니다. Cari fratelli e sorelle, buongiorno. Adesso sentiremo la catechesi di oggi, sempre sulla linea dei vizi e virtù. Io ho chiesto a Monsignore di leggerla, perché io ancora non posso. Grazie. 다만 교황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E non dimentichiamo mai, la guerra sempre è una sconfitta. Non si può andare avanti in guerra. Dobbiamo fare tutti gli sforzi per trattare, per negoziare, per finire la guerra. Preghiamo per questo. 연설에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교황은 이번 성주간 주요 일정에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교황이 건강 문제가 나오면 늘 등장하는 것이 사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황은 사임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당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 문제는 다른 차원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교황은 재임 초기인 2013년 건강 문제를 겪게 될 것에 대비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도 선출 2년 뒤인 1965년 비슷한 내용의 사직서를 썼습니다. 교황의 건강 문제로 교회 전체가 무능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현재 바티칸 안팎에서는 교황의 건강 문제로 콘클라베가 소집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콘클라베 방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CPBC 맹영균입니다.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별명은 만화 주인공입니다. 오토니는 고등학교 때 이미 시속 160km의 공을 던졌습니다. 일본 최고 스타를 넘어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오타니는 그의 신인왕을 받았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MVP는 두 번 받았는데 모두 만장일치였습니다. 두 차례나 만장일치 MVP를 받은 건 오타니가 유일합니다. 오타니는 투타 겸업의 선수입니다. 작년에 투수로 10승, 타자로 44개의 홈런으로 홈런왕에 올랐습니다. 오타니는 만화에서나 있을 법한 야구를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타니는 세계 프로스포츠 역사상 최고 이적료를 받고 올해부터 LA 다저스에서 선수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의 실력에만 환호한 것은 아닙니다. 오타니는 술, 담배를 하지 않고 독서가 취미입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은 수도자 같다고 말합니다. 모두 어렸을 때부터 들린 버릇이라고 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오타니는 경기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습니다. 그런 칭찬에 오타니는 자신은 남들이 버리는 행우를 줍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오타니는 심판이든 후배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합니다. 그런 그의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에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경기를 위해 한국에 온 오타니의 곁에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1조 원의 사나이와 결혼한 수수한 배우자의 모습에 사람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도 배우자는 스카이박스가 아닌 일반 좌석에서 시부모와 함께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그녀의 검소한 가방과 옷까지 사람들은 그녀의 모습이 오타니를 닮았다고 말합니다. 손흥민 선수도 실력과 인성으로 박수를 받는 스타입니다.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 최초로 영국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주장으로 경기 후 그라운드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자신과 불화설이 있던 이강인 선수를 품어달라는 손흥민의 말에 사람들은 인성도 월드클래스라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 곁에는 아버지 손흥정이 있습니다. 손흥정은 솔선수범하는 아버지입니다. 말로 지시만 하면 소용없다며 아들과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아들 손흥민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아버지 손흥정이 먼저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손흥정은 아들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기 전 인성을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축구를 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재능 이전에 인성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스타들도 있습니다. 최근 두산 베어스의 선수였던 오재원이 마약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축구의 황의조 선수는 불법 촬영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실력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았지만 음주운전, 불법 도박 등으로 사라진 선수가 부지기수입니다. 모두 자신의 실력만 믿고 인성을 등한시한 결과입니다. 프란치코 교황은 한 프로축구팀에게 겸손하게 승리하라고 말했습니다. 화려한 인기와 돈에 취해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돌보지 않은 선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이겨낸 선수가 마침내 레전드, 월드클래스 반열에 오릅니다. 선수들이 실력과 함께 인성을 키워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오타니와 손흥민입니다. 팬들은 선수들의 거친 승리보다 겸손한 승리에 박수를 보낸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묵상하는 시간, 성주간.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성주간은 주님이 지상에서 겪은 고난과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기리는 시간이죠. 예수께서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신 이유는 결국 사랑. 이번 성주간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으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CPBC 뉴스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